에이, 준비됐습니까? 잠깐만요. 1분만요. 예. 누가 틀렸는지 모르겠다. 뭐 중1 때뭐 별거 하는 거 아니고 이거 하는 거예요. 뭐 중1 1학기 때. 뭐 별일 별게 아닙니까? 네. 아주 어려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그녀가 그를 사랑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끊어있게 하면 누가 그녀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주어라고 하죠. 그러면 주어면 무슨 격을 써야 되겠어? 주격. 주격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를 그를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격이라 그래요? 아, 무슨 어라 그래요? 목적. 그러면 당연히 무슨 격 써야 되겠어? 목적 격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녀가 사랑하면 당연히 뭐라고 해서 she love 해야 되겠죠. 그쵸? she love잖아, 그치? she loves. 그러면 자, 이게 주격일 때는 his. 목적격일 때는 뭐였어? She loves him이잖아. 아니 뭐였으냐 이거. 미쳤구나 내가. 결국 내가 미쳤어 내가. She loves him.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 그의 책은 재미있고 그녀의 것이란 말은 그녀의 책이겠지. 그쵸? 그녀의 것. 자, 그녀의도 배웠고 그녀의 것도 배웠어 니들. 응? 자, 그러면 그의 책은 재미있다는 뭐라고 그랬어? His book.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interesting. His book is interesting. 자, his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배웠어? 아니죠. 소유격이라고 배웠죠. 소유격. 소유격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누구의 것인지 얘기하니까. 내 책 말고 my book 아니고 your book 아니고 his book is interesting. 그 다음에 그녀의 것은 어, 이거는 뭐를, 그녀의 책은 뭐예요? 그녀의 책. 그녀의 책. her book이죠.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her book을, 이건 그녀의 책인데, 이걸 그냥, 그녀의는 그러면 뭐예요? 그녀의는 her인데, 그녀의 것은 뭐였어? hers. hers였죠. hers. 그러면, 그녀의 책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hers is, boring 하면 되겠죠. His book is interesting and hers is boring. 이거 end보단 but이 맞겠네. His book is interesting but hers book is boring. Hers book is 대신에 hers is boring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보고 hers를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 소유격 더하기 명사.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의 책은 이번 거꾸로 이번에도 뭐 엔드보단 벗이 맞겠네요. 이번 반대로 그녀의 책은 재미있고 그의 것은 다시 말해서 그의 책이란 말이죠. 그의 책.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책 her book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지니까 her book is interesting but 그의 책은 뭐예요? 그의 책 his book이죠. 그러면 his book을 여기서도 어차피 book이 앞에 있으니까 book을 없애고 그의 책을 그의 것이라고 바꿔도 되죠. 그의 것은 뭐였어요? His is boring. Her book is interesting but his is boring. 그래서 his is boring 할 때 his는 뭐 대신 왔다? His book 대신 왔죠. 그의 책. 폰은 잘 안 주셔도 돼. 안녕 가셈. 그 다음에 그래서 나의 엄마와 나는 행복하다 이거. 그쵸? 그럼 나의 엄마 My mom and I my mom and I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we am이냐? 어?
We are happy. My mom and I are happy. 그래서 나의 엄마와 나 영어로 뭐다? We. 그렇죠. 어디 가세요? 무슨 어 자리에 있으니까? 무슨 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무슨격 위에 주격은 뭐예요? 위죠. 위에 목적격은 뭐예요? us죠. 소유격이 our죠. 지금 소유격, 뭐 주격, 뭐 목적격 이런 말이 잘 귀에 안 와닿죠? 알겠습니다. 그럼 뜻으로 얘기할게요. 근데 학교 가면 저 소유격, 주격, 목적격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제인과 제임스는 졸린대요. 그래서 누구랑 제인이랑 제인 앤드 누가 제임스가 제인 앤 제임스 안만 길어봤자 데이인데 데이 이즈 슬리피냐? 맞습니까? 제인 앤 제임스 are sleepy. 됐습니까? 제임스만 보고 여기다 is 쓰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Jane and James 안만 길어봤자 they고 무슨 격 쓸 자리야? 동사 앞이니까 주격이죠. 주어를 써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like Jane and James 했는데 이번에는 Jane and James가 이번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냐고 물었어. 그러면 이번엔 무슨 어 자리에 있어?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럼 목적 격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그렇죠. 그럼 얘 주격이면 안만 길어봤자 뭐였는데 예? 얘가 얘랑 똑같은데 데이죠. 그럼 데이의 목적격이 뭐예요? 댐이죠. 댐. I like 데이야. I like 댐이야. I like 댐. 데이라고 쓰면 I like 데이입니까? I like 데이라서. 에휴. 의사, 그녀는 그들을 사랑한다. 주어는 뭐예요? 주어. 그녀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목적어, 댐이죠. 그러면 she가 뭐하니까 she가? loves 하죠. 누구를? 댐을. she loves day가 어딨나? she loves 댐이지. 환장합니다. 내가 진짜. 와. she loves day를 내가 볼 줄이야. 웃음이 나오죠. 솔직한 얘기는 니들 지금 역대급이야. 역대급. 알겠습니까? 진짜요? 어? 심각성을 좀 느껴. 어? 니들 선배들이 이렇게 안 쳤어. 진짜야, 이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 얘들 좀 더 빡세게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주어는 그들이고, 우리를은 목적어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사랑하면, 제이가 러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주격은 뭐야? 주격은 위인데 위의 목적격이 뭐야? us죠. They love 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주어는 우리, 목적어는 너희들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영어로 we고 we가 뭐하니까? love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되게 어려운 말로 설명해 볼게. 2인칭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2인칭은 단복수가 같다. 단 제기대명사는 제외. 그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린데? 일단 이거 빼고 제기되면서 제외란 말 빼고 이게 뭔 소리야?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뭘 얘기하는 거냐? yourself 이런 걸 제기대명사 myself 이런 걸 보고 제기대명사라 제기대명사는 여러분도 아직 안 외웠죠? 제기대명사도 외워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 자신은 yourself인데 너희들 자신은 뭐가 되냐면 무슨가 된다고요? 셀프즈 맞습니까? 그러니까 2인칭은 단복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다 제기대명사 셀프 붙을 때 전까지는 너 자신 yourself 너희들 자신들 yourselves 그러면 여기에 너희들의 주격은 유죠 그럼 목적격은 뭐예요? 유죠 뭐겠어요? we love you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너와 너의 엄마는 행복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you and your mom 안만 길어봤죠? Okay. 내가 방금 설명해줬는데 데이라 유죠. 이게 너랑 너의 엄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죠. 너희들. 어, 유가 포함된 여럿은 유죠. 그러니까 유 뒤에 올 말은 뭐예요? Your mom is happy죠, 그쵸? You are happy죠. 그래서 you and your mom은 안만 길어봤자 뭐다? You다. 칸이 긴 건 뭐? Fake. 뭐 저는 뭔 줄 알았어요, 선생님 페이크 잘 쓰는 거. You and your mom은 you죠. You are happy. 너희들 행복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are, 그러니까 뭐야 중1 때 시험 별 거 없어. 여기다가 is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멍청한 애들은 your mom만 보고 어 your mom is happy 맞지 이릅니다. 어 그럼 멍청이가 될 거야. You and your mom이 you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될 거야. You and your mom은 you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대답이 없죠.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무엇을 사탕들을 좋아한다 했으면 여기 주어는 나고 목적어는 사탕들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뭐 아이가 like 하는 거죠. 무엇을 candies. 그래놓고 여기다가 니들 답 뭐 썼는지 알아? It is sweet 막 하다 써놨어. 어? candies. 여기 그것들은 뭐가 달콤하다고 하는 거야? candies가 달콤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candies. 여기에 이제 여기서는 캔디즈 안만 길어봤자 데미죠. 왜? 무슨 어자리에 있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얘를 다시 무슨 어자리에 갖다 놓으란 말이야. 주어. 그러면 데미의 주격은 뭐야? 데이고. 데이 뒤에 올 비동사는. They are sweet. 내가 이 문제를 왜 냈냐면 학생들이 자꾸 초등학생들이 데이를 사람한테만 쓰려 그래. 사람 아닌 것도 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됐습니까? 아이도 아니고 유도 아닌 게 여럿이면 데이예요 그냥. You're sweet. 그다음 너희들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있습니다. 여기 주어는 너희들이고요. 목적어가 그들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주격으로 와야 될 거고 그들은 목적격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한다. You love. 그다음에 그들 주격은 뭐야? 주격 데이인데 목적격은 데미죠. You love them. 다음에 그녀는 우리를 사랑한다. 누가 그녀가 누구를 우리를 뭐한다 사랑한다. 주어는 그녀 목적어는 우리를.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사랑하니까 she loves 일 거고 우리 이거의 주격은 뭐였는데 we인데 목적격은 us. she loves us. 됐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너는 그녀의 책을 좋아한다. 누가 무엇을 그녀의 책을 뭐한다? 좋아한다. 주어는 you, 너. 그 다음에 목적어는 그녀의 책.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네가 좋아하니까 you like 그녀의 책 her book. 그래서 여기에 book이 명사고 명사 앞에 무슨 격? 무슨 격? 소유격. you like her book. 그러니까 she 같은 경우에 소유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똑같죠. she, her, her이죠. 목적격도 her, 소유격도 her. 그러면 얘는 판단으로 그녀의 책 다시 말해서 뭐를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녀의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her book은 만약에 이 앞 문장에서 뭐 book이 her book 이런 말이 나왔으면 이거 뭐로 바꿔 써도 되는 거야? hers로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의 책을 좋아한다. 누가 우리가 무엇을 그들의 책을 뭐한다? 좋아한다. 주어는 우리 목적어는 그들의 책. 몇 권인 것 같아? 한 권인 것 같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니까 we like 그들의 책 their book. 그래서 지금 there가 무슨 격이고 소유격이고 그 뒤에 또 똑같이 명사가 왔다. 그러면 there는 소유격이고 소유격 대명사 뜻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말고 그들의 것은 뭐였어? 그들의 것
theirs였죠. 됐습니까? 이건 그들의, 그들의와 그들의란 뜻의 their와 그들의 것이라는 theirs,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 둘 다 익혀두란 말입니다. 얘는 theirs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아, 너 수업 이거 해야 되는데? 뭐야? 뭐가 한계가 있다는 뭐야, 지우야? 뭐가 한계가 있다? There is죠, there is. 여러 개가 있다는 뭐야? There are죠, 그냥 are만 하면 돼요. There are. 뭐가 한계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래요? Where is야, where are야? Where 여러 개가 있다고 물어볼 때 뭐? 다 잘했어. 그럼 네가 무작정 외운 거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한 거야.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들의 책은 지루하대요. 우리들의 책 안만 길어봤죠? 아니 우리들의 책 안만 길어봤죠? 우리들의 책 안만 길어봤죠? It. 됐습니까? 우리들의 책들이 지루하다고 안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간단 버전은 뭐예요? It is boring 하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it을 이제 풀어놓으면 되죠. 됐습니까? 자, 우리들의 무슨 격? 주격. 아니죠. 소유격.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어? 이제 it의 소유격이란 말 정도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들의가 뭐예요 영어로? Our book.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our book is boring 하면 되겠죠. It is boring. Our book is boring. 왜냐면 we book 써놓고 뭐 난리 납니다. 뭐 us book 뭐. 그 다음에 너희들의 책은 재미있다. 너희들의 책 한번 길어봤자 it. 그럼 interesting 앞에 뭐 쓰면 돼? is죠. It is.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t is interesting이죠. 그러면 너희들의가 뭐라고? You're. 그렇죠. You're인데 뭐라고 그런다? 소유격. 그래서 your book it is interesting. Your book is interesting.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그의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누가 내가 무엇을 그의 것을 뭐한다? 문장의 주어는 나는. 그 다음에 그의 것이 목적어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목적격을 쓰면 안 되겠죠. 그의 그를 좋아한다면 목적격을 써야 되지만 그의 것을 좋아하니까 소유격 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격을 쓰는 게 아니라 격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고? 소유격 대명사.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유격 대명사라고 한대요. 그럼 내가 좋아하니까 I가 like 하는데 뭘 좋아하는 거야? I like his. 그러니까 그래서 he 같은 경우엔 목적, 아니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의 형태가 똑같고 나머지 애들은 소유격에다가 s를 붙이죠. her가 hers 되고 그 다음에 your가 yours 되고 their가 theirs. 그들의 것은 그들의는 their죠. 앞에 나왔었죠. their. 어디 갔어 이거? 이 자식 어디 갔어 이거? 이 자식 어디 갔어? 무긴데 그들의 대열도 여기 이제 그들의 것은 아, 없어 없냐? 죽야.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그녀의 것을 좋아한다. I가 like 하는데 그냥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인데 그렇다고 목적격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되는 거야? 소유격 대명사 쓰라 말이죠. I like 뭐? I like hers.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의 것을 좋아한다. 마찬가지 나는이 주어고 그들의 것이 목적어인데 그들을 좋아한다가 아니고 그들의 것을 좋아한다니까 여기 써야 될 건 마찬가지 소유격 대명사. 그래서 I가 like 한다. 무엇을? theirs. 이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난 그게 좋아. I like it.
그래서 it은 주격과 목적격이 형태가 똑같죠. 주어 자리에 있을 때도 it이고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도 it이고 소유격은 뭐였어요? 소유격 it의 소유격 it이고 제발 얘하고 얘하고 다르다는 거 알라두라 했죠. 얘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it is의 줄임말이고 이것은 그것의란 뜻이고 그것의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의 것 오케이 그것의 것은 없다 라고 했죠. 뭐 어떤 물체가 또 다른 물체를 소유할 수는 없단 말이야. 소유할 자격을 인정하는 건 뭐? 사람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그녀의 엄마는 행복하다. 그녀의 엄마 안만 길어봤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나요? 쉬죠. 그럼 해피 앞에 뭐 쓰면 돼? 그래서 이 문장의 추가한 버전은 she is happy인데 그녀의 엄마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Her mom is happy. 그러니까 이와 같이 소유격을 써보자라는 얘기죠.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나 좋아해? Do you like me?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잠깐만 내가 해놨던가? 혼자 먼저 어? 이런! 그래서 까먹기 전에 해놔야 돼 이런 거 그치? 선생님이 봐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꼭꼭 미리 뭐 해놓을 것 같아? 문법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타이틀 바뀐 거 봤죠? 네. 아, 제 시험 준비를 해주세요. 네. 네. 그 정도로 좋아할 줄이야. 뭐라고요? 제 시험 친다고. 진짜예요? 네. 같이 나와요? 글쎄요? 같이 하고 좀 안 돼요? 이상한 말 잘 외우는 게. 아 참 내가 환장하겠네. 보자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13쪽이죠 그쵸? 여기 있는 거 잘 외워 봤는데. 잘했어. 아, 나 진짜. 잘했어요. 뭐 그게 어디 갑니까? 다 네 거지. 그거 필요 없어요, 선생님. 시험이 목표라고요, 선생님. 오케이. 시험이 목표가 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자, 다음 중 어찌 씨의 꾸밈을 받을 수 없는 건 누굴까요? 명사죠. 그러면 얘는 것이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명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아요? 그렇죠. 어떤 씨죠. 형용사죠. 맞습니까? 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장 안에서 부사가 하는 역할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부사가 하는 역할은 주어입니까? 서술어 동사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보어입니까? 수식어입니까? 수식어죠. 그러면 주어는 무슨 씨가 해요? 네. 주어는 무슨 씨가 해요? 이름씨. 그렇죠. 이름씨가 하는 거죠. 명사가 할 일이죠. 이거 명사가. 앞만 길어봤자 I, you, he, she, they 뭐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 동사는 누가 해요? 그렇죠. 동사가 할 일이죠. 동사는 동사가 아주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누가 할 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I like it이라는 문장에서 여기에 목적어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쵸? 나 이게 목적어인지 알았더니 여태까지 내가 헛살았어. 그쵸? 얘가 목적어죠. 아까 전에 계속해서 주격, 목적격 이런 얘기 안 했나요? 했죠. 얘가 목적어죠.
그럼 얘 무슨 씨예요? 어떤 이게 그것이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얘 대신 올 수 있는 뭐 더 북이라든지, 그쵸? 그쵸? 네. 것이잖아, 것. 여기 봐, 겉 뭐야?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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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 그럼 목적어는 무슨 씨가 할 수 있어? 네. 이름 씨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어에 대해서 어디서 주소 들었을 텐데. 보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거시다. 오, 그렇지. 거시. 거시다 될 때 보어가 했죠. 이것만 얘기했나? 하나 더 얘기했는데. 어떠니 어떻다. 어떠니 어떻다 될 때도 보어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누가 보호한다고 쓸래? 누가 보호한다고 쓸래?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건 뭐하고 뭐? 명사와 형용사. 것이 것이다 되고 어떠니 어떻다 된 다음에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는 문장에서 꾸며주는 말을 한다라는 얘기. 꾸며주는 말, 수식어 이런 말들 자체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아니면 문법책 같은데 뭐 맨날 나오는데, 저도 뭐 문법책 옛날에 뭐 봤던 기억나면 맨날 부사 공부하면 맨날 이걸 뭐 한글로 써놨는데 부사는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이러면서 지나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니까 얘기했죠. 꾸며, 이 수식어라는 얘기를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수식어라는 얘기는 곧 뭐다? 문장 속에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고, 뭐를 만들고, 어찌 하다를 만들고, 또 어찌 어찌도 만들고, 어찌 어떤 만든다, 이 말을 줄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en이나 뭐 where나 how나 why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사에다 밑줄 치라고 그랬는데요. Listen carefully and repeat. 뭔 소리인 것 같아요? 듣고 따라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Listen carefully and repeat. 아, 그랬군요. 이런. Listen carefully and repeat. 이게 뭔 소리일까? Careful. 에이, 잘못된 거였어. 네. 아. 이거 반복하다야, 반복하다. Listen carefully and repeat. 그러면 이거 어디서 들어? Carefully는 뭐든가요? 듣다. 아, 그. Careful. Be careful. 어디 맞자. Be 네. careful. 어떨 때 쓰지? 조심해. 조심해 할 때 쓰지, 그쵸? 조심스러운이잖아. 그럼 무슨 시지? 어떤 시? 어떤 시네? 여기다 붙였네. 그럼 무슨 뜻? 조심스럽게. 그렇죠. 자세히. 아, 자세히. 세심하게. 자세히 듣고 뭐 하세요? 따라 하세요. 반복해서 따라 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repeat. 그럼 여기 부사는 어찌 시는 어디 있어요? Carefully. 그럼 listen은 무슨 시야? 하다시고 엔드는 접속사를 하면 되고 리피트는 뭐 다 써있네. 하다시 명령문 두 개가 엔드로 붙어 있는 거고, 다음 he lives alone 돼 있네요. 오케이, 누가 제가. 뭐 한다? 혼자. lives 한다. 오케이, alone의 뜻은 뭐예요? 혼자.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how.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he live. 그러니까 얘가 부사가 되는 거죠.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 듣는다, 세심하게 듣다. How does he live? 그 다음에 he came back to his hometown 하고 있네요. 누가 뭐 했대요? He가 came back 했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Where에 대한 대답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부사인데, 부사 하나 더 있는데 사실은 came의 뜻이 뭔데? came의 뜻은 뭔데? 돌아왔다. 그럼 무슨 시야? 하나씨 come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come 안에 그렇죠. did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 back도 부사죠. 어찌 왔다, 다시 왔다. 이거 다시란 뜻이야. 다시.
이거는 하우에 대한 대답이죠. 그가 왔는데 어떻게 왔어? 다시 왔어. 어디로 왔는데? 그의 홈타운, 고향으로.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럼 이 안에 뭐 들어갔는지 내가 왜 물어봤는지는 알죠? 그렇죠. To his 모를래요? To his hometow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To his hometown 이란 대답 들을 거야? 다 됐죠?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did he come back? 아이고 이건 짱인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는 학생들 중에서 맞습니까? 네. 어? 이거 젠인데 이거 웍스 해야 되지 그치? 잘못된 거죠 책이 아니요 이거 왜 제니가 앞에 있는데 왜 목사 아예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랄프 앤 제니 한번 길어봤 랄프 앤 제니 한번 길어봤자 그러니까 데이 웍스가 아닌 거죠 데이 웍 투게더 그래서 이거 끊을 게면 누가 랄프 앤 제니가 이건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일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워크도 부사일 리가 없죠 그렇죠 누가 뭐 한다 그러면 together의 뜻이 뭐예요? 함께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어떻게 일한다? 함께 일한다 그럼 뭐 toge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 they work? 이렇게 묻면 되겠죠 How do they work? They work together 그 다음에 She went there 누가 뭐 했대요? She가 went 했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뭐예요? 그렇죠 거기에 where에 대한 대답 거기로 갔다 됐습니까? 그럼 went는 뭐에 뭐가 들어간 거야? 아니 고에 did. did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did에 고가 들어간 게 아니죠. 고에 네. 그럼 그거 왜 물어봤는지 알죠? 네. 이 대답 듣고 싶고요. 뭐라고 물을래요? go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went에다 밑줄 그은 것처럼 됐네. there 됐습니까? 예, repeat에 밑줄 친 것처럼 됐네. 이거 고쳐놔야 되겠다 이거. 이거 고쳐질래나 뭐 PDF인데 원본을 내가 갖다 버렸나? 가자 잘됐다 잘됐다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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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니? 여기 어디 있었지? 아 맞다 이건 아 이건 그냥 리더구나 왜? 이거 리더 보자 보자 타이프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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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빈? 현빈은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현빈 잘생겼지 않아요? 자, 그래서 1번 A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The big bird flies low. 누가? 그 The big bird가 내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그걸 보고 무슨 어라 그런다? 주어라고 한단 말이죠. 뭐 한다? flies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뭐 한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동사라고 하고요. The big bird.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fly에다가 s 붙이니까 flies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커다란 새가 나는데 low의 뜻이 뭐예요? 낮게. 그렇죠. 그 커다란 새가 몸이 무거워서 낮게 날아다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low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어떻게 나니? 낮게 난다. 그러면 낮게 크니야? 낮게 새야? 낮게 난다야? 낮게 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아 낮게 난다가 어울리니까 내 화살표가 어디 간다? 여기 간다. 동그라미 flies에 쳐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looks very nice today 뭐라고요? she looks very nice today 뭔 소리야 그녀가 오늘 매우 좋아 보인다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오면 어때 보인다고 뭐로 바꿨어도 뜻은 거의 똑같다
she인데 she is very nice. 너 뜻이 얼만큼 다르다? 요만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트 날린 거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요만큼 다르다 이 말이야. 어쨌든 to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오늘 그녀야, 오늘 보인다야, 오늘 매우야, 오늘 멋진이야. 오늘 보인다. 오늘 보인다? 아무것도 안 어울리는데요. 오늘 보인다야, 오늘 그녀야, 오늘 매우야, 오늘 멋진이야. 오늘 멋진입니까? 오늘 매우. 오케이. 그래서 얘가 꾸미는 건 뭐? 문장 전체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부사가 하나 더 보이지 않아요? 어찌씨가 하나 더 보이잖아. 누가 어찌씨죠? 그렇죠. 베리가 나이스는 어떤이잖아요. 멋진이잖아. 됐습니까? 어찌 멋던, 어찌 멋진? 매우 멋진. 그러면 베리가 꾸며주는 건 매우 그녀야, 매우 보인다, 매우 멋진이야, 매우 오늘이야. 매우 멋진. 그러니까 얘가 꾸며주는 건 얘란 말이야. 나이스를 꾸며준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얘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 읽어볼까요? The rabbit runs too fast. 그래서 누가? 래빗이 뭐한다? runs 한다. 방금 주어 동사를 찾은 거예요. 그럼 too fast의 뜻은 뭐였어요? 오케이. too의 뜻이 안 보이는데? 너무 그, 빠르게. 그렇죠. 너무 빠르게 뛴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토끼 너무 빨리 뛰어. 그러면 너무란 말이 꾸미는 걸 보자 말이죠. 너무 토끼야, 너무 달린다야, 너무 빠르게야. 너무 빠르게. 됐습니까? 그래서 fast를 꾸미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 부사 하나 더 보이지 않아? 또 누가 부사예요? to는 부사로 찾았잖아. 어, to 말고 부사 또 보이지 않나? 그렇죠. fast도 또 부사인 거죠. 빠르게, 어찌 뛴다고, 어찌? 빠르게. 그럼 패스트가 꾸며주는 건 빠르게 토끼야, 빠르게 뛴다야, 빠르게 너무야.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트가 꾸며주는 말은 또 런. 그래서 얘는 어찌 어찌를 만든 거고 투는. 그러니까 이거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투를 보고. 그 다음 패스트도 부사인데 이번에 이 부사는 뭐를 만들고 있다?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얘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얘는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근데 패스트는 누굴 꾸며주고 있어? 런즈를 꾸며주는 거. 위에 거랑 겹치니까 잘 안 보이는 지우고 얘는 얘를 꾸며주는 이런 거. 됐습니까? 어찌 빠르게? 안녕히 가세요. 너무 빠르게. 어찌 달린다? 너무 빠르게 달린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면 이 덩어리는 하나를 어찌 한다? 너무 빠르게 달린다. 그 다음에 later she became a princess. 뭐라고요? Later, she became a princess가 뭔 소리예요? 나중에 그녀는 공주가 되었다. 그렇죠. 여기 she는 누구예요? 없죠. 그렇죠.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없다니까. 있다니까요. 나중에. 아니 뭔 말이야? 아니 여기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그런 내용 있잖아. 왜 그 뭐 이렇게 뭐 그 되게 이렇게 순진하고 뭐 시골에 못 사는 이 아 뭐 여자가 뭐 서울에 환경에 갖고 그쵸 잘 나가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산다 뭐 이런 내용. 잘 나가고 얼굴이 못생기는데 뭐 그 얼굴도 잘 생기고 보통 그러잖아. 어, 그렇죠. 대본이도 다 어 그렇죠. 어. 난 그런 드라마 좀 이제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어? 잘못된 성 역할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죠. 그쵸? 뭐 그냥 드라마를 보는 건 좋은데 그런 드라마는 별로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아니 사회에 아 그래 너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때는 여자가 돈 많아요. 자, 뭐, 드라마. 자, 지민아, 드라마 좀 줄여, 이제. 알겠습니까? 많이 안 봅니까? 많이 봐요. 유튜브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later she became a princess. 나중에 그냥 공주가 되었단데요. lat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re?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네. 그래서 꾸며주는 말은 뭐겠어요? 문장 전체죠. 여기 보여요. 왜 내한테 다 문장 전체였던 거.
그래서 준비됐죠? 레이터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레이터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did she become a princess? Become a princess. 그렇죠. When did she become a princess? 뭐라고요? When did she become a princess? 하면 되겠죠. Became은 뭐 속에 뭐가 들어간 거야? Become 속에 did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the subway comes right on time 하고 있네요. The subway comes.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Subway가 뭐 한다? comes 한다. 지하철이 온다. 지금까지는 주어 동사였죠. 그 다음에 right on time이 뭔 뜻이에요? 바로 제 시간에. 됐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이 딱딱 시간 맞춰 딱 맞춰서 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righ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전에 한 적이 있을 텐데. Right now가 뭐야? Right now. 바로 지금. Right here는 바로 여기. Turn right은 바로 오른쪽. 오른쪽이죠. 와. 그렇죠. You are right은 너가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right의 뜻은 you are right 할 때 어떤 옳은 이란 뜻도 있고 turn right 할 때 쓰는 오른쪽 이란 뜻도 있고 right now 할 때 쓰는 바로란 뜻도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뭔 뜻으로 쓰인 거야? 뭐 지하철이 오른쪽으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바로란 뜻이죠. 그 다음에 on time의 뜻은 뭐냐 하면 제 시간에요. 시간 맞춰서. 그 지하철은 바로 시간을 맞춰서 제 시간에 딱딱 도착합니다. 옵니다. 이런 얘기. 그럼 바로가 꾸며주는 게 바로 지하철이야, 바로 온다야, 바로 제 시간이야. 바로 제 시간. 그렇죠. 바로 제 시간이. 어찌 on time, right on time. 그럼 right on time 이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거든. 이렇게 꾸며주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When.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준비됐죠?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Subway come. 언제 오니? Come.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됐습니까? 자, 그렇죠. 근데 내가 늘 이제 승빈이한테 얘기했는데 넌 걱정되는 게 맨날 실수했대. 네. 틀려놓고. 그거 좀 줄여야 돼 이제. 오케이, 여기까지. 네, 챕터 1 끝났습니다. 마무리 시간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